안녕하세요. 블랙신 라이프의 이건명 김고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2주 만에 뵙네요, 여러분. 벌써 2월의 첫 시작, 2월 1일이 되었는데요. 1월이 한 달이 정말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저희는 지난주 설 명절 때 본가 또 친정 시댁에 이렇게 잘 다녀오고 친지들도 많이 뵙고 함께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또 돌아와서는 2주 동안 충분히 이렇게 방송을 여유롭게 준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맛있는 것도 많이 네. 먹었어 좀 네, 이렇게. 많이 먹었죠. 네, 그리고 또 저희 방송 보신 분들께서 연락도 많이 주시고 맞아요. 이제 응원도 주시고 네. 또 걱정도 많이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챙겨봐 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저희 2주 동안 쉬면서 편안하게 잘 준비했고 오늘 다시 뵀는데 여러분도 각자 이곳에서 어떻게 편안하게 잘 지내셨는지 또 2월의 첫 시작에 오늘 마음은 어떠신지 마음은 안녕하신지 궁금합니다. 네. 좀 댓글로 오늘 이야기 많이 남겨주시고요. 네, 네. 오늘 저 한결애님 번화 해주셨고요. 어니쿠쿠님, 사랑님, 신영규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너무 기다렸어요. 한 줄을 건너뛰니까 네. 너무 이렇게 막 긴장하고 있다가 네. 갑자기 좀 이렇게 방심하고 있다가 네. 또 지난 한 주 또 바짝 또 긴장하고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좀 오프닝을 좀 특별하게 네. 했어요. 네. 오늘 연주로 블레싱 라이프 문을 열었는데요. 네. 이 곡 어떤 곡이었죠? 이 곡 네. 그 저희 그 첫 번째 네. 방송 때 그 신청곡 네. 댓글로 김영은님께서 신청해주신 은혜라는 곡이었어요. 오늘 특별히 이곳 번개탄 TV 섬기고 계신 우리 박지영 간사님과 간사님, 네. 같이 연주했는데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너무 함께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어떠셨나요? 일단 너무 좋았고 제가 네. 이제 피아노를 조금 오랜만에 잡는 거였는데 이제 이렇게 같이 함께 하게 돼서 연습을 제 딴에 엄청 많이 했는데 네. 도움이 잘 됐으면 좋겠고 너무 즐거웠고 종종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한데 네. 네. 매주 나오시지 않을까 너무 좋았어요. 네. 저희가 이제 오프닝을 어떻게 특별하게 네. 꾸며볼 수 있을까 하다가 저희만의 잘 특징을 살려서 네. 신청곡 받은 거를 아껴두지 말고 오프닝 때 바로 보여드리자. 네. 그래서 아마 오프닝 연주는 우리 박지영 간사님께서 고정으로 함께 해주시지 않을까. 그쵸?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미리 감사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밖에서 계속 수고해주시고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댓글하고 댓글로 또 이제 저희 프로그램 이후에 그 징.co.kr로 네. 저희 이제 사연이나 또 간증이나 네. 신청곡 올려주시면은 네. 저희가 일주일에 한 곡씩 이렇게 맞아요. 직접 곡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오프닝 곡으로 네. 선물해 드리고 시작을 기대됩니다. 하도록 할게요. 박정아님께 한숨 쉬고 계셨어. 우리 은송님, 은송 작가, 작곡가님께서 신랑 아이디로 들어왔어요. 인사해주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김은송 작곡가님 이따가 소개해 드릴 텐데 네. 오늘 또 역할을 또 해주셔서 네. 이따 또 토부 이야기할 때 네. 이야기해 드릴게요. 네. 아이고, 이렇게 또 두 번째 방송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승희님. 그래도 첫 번째 방송에 비해서는 어떠세요? 여전히. 네. 초반에는 여전히 긴장이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요. 네. 네. 저희 지난주에 첫 번째 방송 같이 이렇게 돌려보면서 네. 어떤 장면에서는 막 이불킥. 아, 내가 왜 저렇게 잠깐의 저렇게 위기들이 얘기했지? 있었죠. 맞아, 맞아. 위기도 있었고 막. 그래도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네. 나중에 또 능숙해지고 익숙해지면은 네. 또 이런 시간들이 또 그리워지지 않을까 그쵸. 싶어요. 네. 오늘은 2월의 첫날, 2월 첫 주잖아요. 저희가 매달 첫 주는 월간 블레싱으로 진행을 한다고 소개를 해드렸어요. 네. 월간 블레싱은 매달 하나의 주제를 정해서 함께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이번 달의 월간 블레싱의 주제 뭐지요? 네. 이번 2월 월간 블레싱 주제는 바로 바로 기쁨입니다. 네. 네. 이거 준비한다고 지금 다시 한번 보여 주세요. 그래. 조율 좀 있다고. 기쁨입니다. 요 타이밍. 두둥 한 거거든요. 아, 나름 되게 열심히 네. 준비를 했어요. 네. 네. 기쁨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저희가 한 달간 그 주제에 맞는 기쁨에 관한 찬양을 선곡해서 준비해 드릴 거고, 그리고 여러분께서도 댓글로 기쁨에 관한 찬양을 많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아, 최미지님 감사 반갑습니다. 아우, 들어오시자마자 서로 인사를 나누시는 훈훈한 분위기였군요. 네. 아주 좋습니다. 아, 신형균 권사님이셨네요. 네. 권사님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그 뜨거운 응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댓글과 또 신청곡 또 기도 제목들 나눠주시면 저희도 또 힘입어서 다음 주 또 매주 준비를 하는데 보탬이 될 것 같아요. 이제 고은님께서 이번 2월 주제를 기쁨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때요? 기쁨에 대해서 고민을 좀 생각을 많이 하셨겠어요? 네, 저도 이제 방송 준비하면서 기쁨에 대해서 한 주간 계속 생각할 수 있어서 감사했고, 중간중간 이제 그 어려움도 있었지만 계속 기쁨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되게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이 기뻐하기가 쉽지 않다는 걸 기쁨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더 알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 한 달 내내 기쁨을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하는 것이 좀 부담이지 않을까 했는데 네. 오히려 막상 생각을 해보니 이게 그냥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기쁨과 우리가 이제 크리스천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기쁨들이 되게 다양하게 네. 바라볼 수 있어서 한 달이 되게 기쁨 가운데 풍성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나눴는데요. 앞에 좀 썰을 왜 이렇게 푸다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역시 우리 고은님이 조율을 그 사이에 그렇죠. 들리시죠? 요 사라라라. 예, 조율을 하셨어요. 네. 다 끝나셨죠? 네. 네. 그래서 이 기쁨에 대한 이야기 먼저 우리 김고은님의 기쁨 이야기를 들으면서 네.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제가 한 주간 이제 기쁨에 대해 묵상하면서 와닿은 구절, 성경 구절이 있어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느헤미야 8장 10절 하반절인데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아멘. 정말 그렇게 살고 싶어요. 저도 네. 정말 아멘입니다.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한다는 게 그렇게 가볍게 들리지 않아요. 네. 그렇죠?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상황들은 세상에서 또 마냥 기쁘지만은 않은 상황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도 생각해보면 고등학교 때까지는 되게 까르르까르르 정말 친구들이랑 작은 사소한 거에도 잘 웃고 서로 웃기면서 그렇게 좀 즐겁게 그런 밝은 성격이었던 것 같은데 성인이 되고부터는 좀 뭔가 이상이 또 높아지고 이러면서 웃음기가 좀 예전에 비해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쉽게 웃지 않고 좀 차분하고 진지한 성격으로 된 것 같은데 이번에 내가 언제 기쁘지? 내가 어떨 때 행복하지를 되게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어쨌든 저에게 좀 큰 기쁨으로 다가온 몇 가지 그런 인생의 그런 순간들이 조각조각 떠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결혼을 할 때 가정을 이룬 그 순간 그 날 결혼식이 딱 떠올랐는데 그때는 정말 예쁜 드레스 입고 되게 메이크업도 예쁘게 받고 또 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잖아요. 네, 벌써 그날은, 10년 전이네요. 네, 10년 전인데 그날 정말 하루 종일 웃는 날, 기뻤던 날로 기억이 나고요. 또 이제 첫째 아이를 가졌을 때, 딱 그쵸, 가진 걸 알게 첫째. 됐을 때, 그때 굉장히 기뻤고 또 그리고 낳았을 때 딱 첫 아이 그 저에게 딱 처음 품에 딱 안겼을 때 그 순간이 조금 낯설지만 굉장히 기뻤던 순간으로 기억이 남아요. 맞아요. 그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아이가 조금 작았어요. 네. 그러니까 저를 닮아서 좀 작아가지고. 처음에 나와서 한 10일 정도를 맞아요. 저희가 이제 그 같이 못 있고 네. 그쵸 이제 조금 몸무게가 늘어날 때까지는 병원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네. 하루에 두 번 면회를 가서 그쵸. 이제 고은님은 산후조리 때문에 집에 있고 제가 이제 오전 저녁으로 병원에 가서 네. 이제 아이 사진 찍어서 보내주고 했었는데 그때 되게 그 애틋했어요. 바로 데리고 오지 못한 애틋함이 있었고 또 하나 생각나는 건 거기가 이제 중환자실이었는데 저희 아이는 작았기 때문에 거기 있었지만 아파서 있는 아이들이 함께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그 아이들한테 되게 미안했어요. 그러면서도 또 감사한 마음도 있었고 한데 참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그 시간을 통해 또 알게 됐고 맞아요. 또 그리고 나서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또 그 기쁨은 또 남달랐던 것 같아요. 그때 기억이 진짜 나네요. 그리고
또 이제 저의 기쁨을 또 나누자면 그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무래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느끼는 기쁨을 또 빼놓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기도를 드리잖아요. 근데 제가 작은 소망, 이거는 누구한테도 말 안 했는데 하나님께만 아뢰는 또 바랬던 작은 소망이 딱 이루어졌을 때 아, 하나님께서 내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면서 굉장히 기뻤던 것 같아요. 아, 네. 생각해보면 제가 고은님한테 우스갯소리로 말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아, 내 기도는 되게 늦게 들어주시는데 고은님의 기도는 되게 바로바로 들어주시는 것 같다. 응답 많은 일들이 있는데 네. 근데 더 열심히 기도해야겠다는 생각 늘 합니다. 네. 아 맞아요. 항상 기뻐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렇죠. 피리네리님도 들어오셨네요. 아유 반갑습니다. 퇴근길에 함께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그 토부의 듬직한 우리 피리네리님께서 한번 그 조만간 우리 피리네리님도 출연을 하실 네. 예정입니다. 그렇죠. 네. 지금 피리네리님은 악단에 출근하고 계신데 네, 네. 이제 출근하지 않으신 날을 좀 골라가지고 그래요. 모셔서 또 네. 피리로 찬양하는 게 또 얼마나 좋은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고은님의 기쁨 혹시 또 나누실 네. 제목들이 있나요? 소소하게는 되게 밥하기 싫었는데 2층에 사는 친구 이웃 친구가 반찬을 이렇게 맛있게 해서 갖다 줄 때 진짜 기쁘고 되게 맞아요. 잘 만들거든요. 저희 2층에 친구분께서 아주 손맛이 좋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아이들이 커가니까 아이들을 통해서 자녀의 기를 통해서 얻는 기쁨도 되게 큰 것 같아요. 맞아, 이렇게 맞아. 먼저 달려와서 안겨주고 안기고 이렇게 안아주고 그럴 때 기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저는 이제 아빠가 되고 보니 자녀를 처음 가져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자녀에게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오로지 저의 어린 시절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아쉬웠던 점들, 그때 감사했던 점들을 우리 아이한테는 조금 더 잘 해줘야겠다. 또 그런 아이의 반응에 대한 기쁨도 있었고 네. 그쵸? 그런 기쁨이 있네요. 네. 네. 아유 멋집니다. 네. 그 어떠셨나요? 우리 고님의 기쁨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풍성했는데 어린 시절부터 또 성장해서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키우면서 되게 다양한 기쁨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기쁨의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많이... 틈틈이 우리 댓글로 그 기쁨의 제목들을 한번 나눠주시면은 중간중간 한번 이야기를 또 나눠봐요. 맞아요. 댓글 써주실 때 기쁘죠. 아유 그렇죠. 그리고 제 유튜브 구독자 수가 늘 때도 정말 기쁘고. 맞아. 아니 제가 지난주에 일부러 이제 번개탄 네. TV를 일부러 챙겨보잖아요. 네. 저희가 원래는 부끄럽지만 그러지는 못했는데 또 사람이 또 이렇게 영악해서 우리 어떻게 다음 주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 때문에 챙겨보는데 알람이 띵동 울린 네.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한결이님께서 네. 댓글을 맞아요. 달아주셔가지고 너무 기뻐서 거기에 저도 이제 댓글을 달았는데 아, 거기에 또 대댓글을 달아주시기를 내일 만나요 하셔서 아 이게 이런 기쁨은 번개탄 TV와 함께 하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기쁨 맞아요. 청취자분들과 소통하면서의 그 기쁨이 기쁨. 저희에게 새롭게 이제 네, 느껴지는 기쁨으로 네. 맞아요. 아 원희쿠쿠님 맞아요. 자녀를 기르는 부모가 되어야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월간 블레싱에서는 이 주제를 갖고 얘기하는데 너무 재밌게도 네. 이 각각의 주제의 이야기에 또 연주곡을 하나씩 들려드리려고 해요. 그쵸. 그래서 지금 고은님의 기쁨을 들으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고은님께서 이 기쁨을 가지고 또 이렇게 연주를 들려드릴 텐데 네. 자, 어떤 곡 준비하셨나요? 제가 이번 주에 준비한 찬송가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연주곡이거든요. 내가 매일 기쁘게 매일 이렇게 기쁜 매 순간을 그렇게 기쁘게 보내는 게 참 쉽지 않은데 믿음 안에서 성숙을 잃어가면서서도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연주 들려드리기 전에 먼저 이번에도 가사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연주곡이지만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들으면 충분히 그 멜로디가 묵상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네. 아 이 곡 그 저도 기억나요. 그 고은님 네. 악보집에 실린 네. 곡이죠. 그쵸.
네, 악보집 가져오셨나요? 네. 아, 한번 또 깨알 홍보차 고님 악보집 맞습니다. 한번. 네. 되게 어렵게 만든 악보집. 네. 그렇죠. 아이들 재우고서는 네. 거실에 쪼그려 앉아서 한 곡 한 곡 쓰고 이제 매달 화목한 가야금 채널에 올리신 곡들을 모아서. 그렇죠. 네, 이거 이 악보집도 진짜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고 이제와 생각해 보면은 이 한 걸음 한 걸음이 이 번개탄 TV의 사역까지 이어진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맞아요. 고님께서 이 그 내가 매일 기쁘게 곡을 만들면서 제가 저도 모르게 이제 거실에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가야금 소리 듣고 이거 되게 좋은데 네.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맞아요. 진짜 진짜 좋았던 이유가 아까 우리 지영 간사님이 피아노 연주하시면서 우리가 잠깐 뵀지만 네. 기뻐하심이 느껴졌어요. 네, 오랜만에 악기를 잡았다. 이게 아티스트에게는 악기를 잡는 것이 숨쉬는 것과 같은데 네. 이것이 이런저런 이유로 끊어졌을 때의 그 아쉬움 그런데 선물처럼 찾아오는 이런 기회들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그것을 또 고은님에게도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매일 기쁘게 네.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박수로 함께 감사합니다. 네. 숨죽여 듣게 되는 찬양인 것 같아요. 제가 기쁜 마음을 표현하려고 인트로에 좀 상큼한 선율을 넣어봤는데 느껴지셨나요? 네, 아주 상큼하게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네, 이 곡도 유튜브에도 올리고 이제 말씀드린 그 악보집에 7곡이 찬양이 이제 쌓여서 그 실린 그 악보집을 가지고 작년 딱
1년 전에 요맘때 제가 음반 준비를 해서 하루에 세네 시간씩 연습을 꾸준히 하고 이렇게 녹음을 해서 작년 9월에 음반이 또 나왔거든요. 네, 음원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음원으로 모든 사이트에서 이제 김고은의 화목한 가야금 이렇게 검색하시면 들으실 수 있는데 기도하실 때나 묵상하실 때 틀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연주곡이 연주자에게는 조금 그 부담이 돼요. 사실 노래하고 하거나 네, 그쵸. 조금 전처럼 이제 건반이나 피아노랑 함께 할 때는 의지할 곳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연주만 하는 것은 매번 이제 스스로와의 싸움인데 그래서 사실 이게 기도하거나 묵상할 때 좋은 게 이제 가사가 귀에 들리지 않기 때문에 이제 글을 읽을 때 귀 팔리지 않아서 그래서 그렇군요. 이제 기도하거나 이제 큐티 하시거나 묵상하실 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녹음할 때는 기댈 곳이 없어서 혼자 하느라 조금 애먹긴 했는데 맞아요. 가야금 한 대만으로 풍성하게 찬송가를 편곡해서 연주할 수 있구나. 그래서 다른 가야금 연주하는 분들에게도 아마 도움이 그렇죠. 될 것 같아서. 네, 네. 맞아요. 아이고 좋습니다. 연주로 네. 이렇게 같이 하는 시간이 너무 좋아요. 잔잔한 기쁨이 가슴을 울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죠. 너무 좋죠. 네, 그럼 이번에는 건명님이 오늘 네. 기쁨에 대해서 한번 맞아요. 이야기 나눠주시겠어요? 네, 저는 늘 기뻐요. 하나님께서 기쁨의 은사를 주셨는지 망각의 은사를 주신 건지 슬프고 괴로운 것들을 빨리빨리 잊어버리는 성격이라 되게 기쁜 일이 많은데 오늘은 어떤 기쁨을 이야기를 나눌까 생각을 하다가 요 이야기가 좀 특별하겠다 싶었어요. 어떤 이야기냐 하면은 그 예술가의 삶을 살아오면서 누리는 기쁨 네. 그것이 특별할 것 같아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예술가의 삶이 사실 잘 모르세요. 그렇죠? 잘 모르시고 상상하거나 환상으로 혹은 이제 텔레비전이나 이런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비춰지는 다큐멘터리나 이런 삶을 주로 접하기 때문에 굉장히 예술가의 삶은 막 되게 특별할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정말 많은 거의 대부분의 예술가들은요. 노동자의 삶을 살아요. 아까 연주하면서 단지 귀에 들리는 아름다움만 느끼셨다면은 다 감상이 되신 게 아니에요. 어떤 걸 보셔야 되냐면 막 트레몰로라고 하죠. 네. 손을 막 비비고 막 쿡 찍고 막 떨고 이런 모든 행동들이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수시간 동안 고민하고 선택해서 만들어지는 어떤 행동이잖아요. 그 행위가 다 노동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제 뭐 존경하고 같이 활동하는 동료 예술가들이 동일하게 얘기하기를 예술은 농사 짓는 것과 똑같다. 농사 짓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가 와서 농작물이 풍성하게 될 수도 있고요. 비가 안 와가지고 바짝바짝 마를 수도 있고 이거는 내 의지와 상관이 없어요. 네. 나는 그저 저희가 이제 10년 전에 꾸준히 시골 사역을 갔을 때 어르신들께서 새벽 5시마다 일어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쨌든 밭으로 가시는 거예요. 거기 가서 성과가 있든 없든 네. 그런 마음인 거죠. 그래서 비가 많이 오면은 감사하고 비가 적게 오면은 기도할 수밖에 없고 이제 그런데 그 결과물을 가지고 많든 적든 모아서 이제 관객들과의 만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기쁨이 굉장히 커요. 예술가의 삶이란 사실 똑같이 일상으로 시작이 되겠죠. 아침에 일어나서 보통 아침에 일어나서 그 연습실이 집에 있거나 하시는 분들은 연습을 먼저 시작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연습을 하고 나 혼자 연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하고 연습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집에 이분이 계시기 때문에 네. 저희가 같이 연습을 할 일이 없고 싶어도 없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같이 연습을 하면서 이게 되게 언제나 반복되는 일상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제 합이 딱 맞을 때 그때 되게 기뻐요. 네. 뭐냐면 이 사람하고 나하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어주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 연주를 시작하면요. 숨죽이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 소리 안 들리도록 다 참고 있고요. 그리고 무대 위에서 만약에 앙상블을 한다 그러면은 그 뭐 서너 명, 두세 명 혹은 더 많은 사람들이 서로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약속이나 한 듯이 딱딱 서로 주고받죠. 그 대화가 굉장히 그 무대 위에서는 그 기쁨 이상의 네. 그 짜릿함이 있어요. 뭐냐면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신적인 교감일 수도 있고 영적인 교감일 수도 있는데 예술은 그런 것들을 하게 해준 기쁨을 누리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그 큰 기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음악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 이거는 제가 찬양 사역을 하면서 깨닫게 된 기쁨인데 이 기쁨이요 정말 다른 거랑 바꿀 수 없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를 가끔 좀 들려드릴 텐데 저는 이제 꿈이 세계 최고의 해금 연주자였어요. 저희 제자들이나 학생들한테 늘 얘기했던 이야기인데 세계 최고의 해금 연주자가 되기 위해서 연습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전공을 했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기숙사 생활을 했거든요. 네. 예술중고등학교에서. 그러면은 그냥 학교, 도서관, 연습실 밖에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연습을 정말 정말 열심히 했는데 조금 이제 집안 사정이 어렵다 보니 한 원래 전공자들은 개인 레슨을 받아야 되잖아요. 당연하게 받아야 되는데 저는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까지는 이제 클래스 수업밖에 못 받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중학교 3년 동안 고등학교 입시를 위해서는 진짜 기도하면서 혼자 연습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선택한 건 뭐냐면은 아 나는 질보다 양이다. 나를 누군가가 학교 수업 외에 개인 레슨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는 이거를 연습량으로 채워야 된다. 그래서 중학교 때 하루에 연습을 막 6시간, 8시간씩 했었어요. 아침에 기숙사 문이 6시에 열면 6시 연습실을 가서 연습을 시작을 하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무리가 돼가지고 손에 그렇죠. 무리가 됐던 건데 돌이켜보면은 손을 다쳤던 기억들은 가슴이 아파요. 그러나 다 지나놓고 그것이 나에게 저에게 기쁨이 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모든 그 슬픔의 사건들이 하나하나 엮여져서 하나님의 기쁨을 알게 된 길이 된 거예요. 아. 제가 번개탄 TV에 나올 수 있던 모든 과거들이 순탄하지 않았던 음악가의 삶에 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지 않았으면 제가 제 입술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앞으로 저의 남은 인생을 해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이 사실 제일 큰 기쁨이고 저는 그 기쁨을 벌써 이제 10년 가까이 저희 양상불 토부와 함께 네. 누리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올해 이 토부와 함께 이 누렸던 기쁨을 이 번개탄 TV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누리게 하시려고 저희를 이 자리에 부르신 게 아닌가. 네, 예, 아이 김종봉님, 네, 기다렸어요. 이 텐션 올려주실 분이 왜 안 오시나 기다렸어요. 하트 세 개, 저는 하트 열 개 드릴게요. 네, 아 그래서 네. 너무 기뻐요. 오늘 네.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게 저는 이제 고은님이나 저희 토부 가족 외에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못 나누는데 네. 이런 이야기를 좀 풀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곳이 생겼다는 게 너무 기뻐요. 아, 좋습니다. 이제 건명님의 또 믿음의 고백을 담은 연주를 네. 청해 들을 텐데요. 제목이 어떤 곡이죠? 제목이요. 주 음성 외에는 이라는 제목인데 저도 고은님처럼 네. 가사를 감사합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네, 이 가사를 이제 묵상을 하면서 옛날에는 이 가사가 복 주옵소서에 되게 방점이 찍혔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이번 달에 이제 이 월간 블레싱에서 기쁨을 묵상을 하면서는 그 오히려 그 주음성 외에는 참 기쁨이 없다. 네. 여기에 좀 집중을 하게 됐고 오히려 나의 기쁨이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거지 내가 먼저 기뻐할 수 있는 건 아니구나라는 거를 생각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담아서 한번 이 주음성 외에는 들려드릴 텐데요. 이 주음성 외에는 저희 양상불 토부의 작곡가이신 홍정현 작곡가님께서 네. 또 열심히 편곡과 또 이렇게 악보도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또 피아노도 다 쳐서 녹음을 해서 MR을 만들어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랜선이기는 하지만 우리 홍정현 작곡가님과 제가 함께 연주한다 생각을 해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멘. 정말 주님께 감사합니다. 나아가면 참된 기쁨을 누릴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주의 음성 듣기를 기뻐하고 모든 일상 속에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네. 아, 고님 그 멘트가 두 주 사이에 엄청 좋아지겠는데요? 네. 그런가요? 네. 무슨 일이 있었던가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주님과 1대1로 대화하는 시간을 정말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아직도 저는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아유, 부족하긴요. 자, 여기 보면은 네. 아, 여기 에단리 님께서 글쓰기나 그림 그리기는 고치기라도 하는데 아 음악 연주는 소리라서 고칠 수 없어요. 맞아요. 맞아요. 이게 사실 저도 연주하면서 이제 실수를 하잖아요. 실수를 하면은 처음에는 굉장히 마음이 어려워요. 그리고 완벽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것 때문에 또 막 흔들리게 되고 네. 그런데 이제 찬양하면서 생기게 된 생각들은 뭐냐면 이제 그래도 된다라기보다 이제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네. 찬양이 되면 좋겠다. 맞아요. 라는 우리가 이제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아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불완전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그 은혜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아 좋습니다. 오늘 번개탄 TV 속에 빠져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혜은님도 반갑고요. 네, 아 좋네요. 해금을 진짜 앵앵대요. 맞아요. 아 우리 김정복님 특유의 소리가 네, 있죠. 아, 너무 좋아요. 아 어떻게? 근데 그래서 좋아요. 더 가슴을 울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앵앵거려요. 앵앵거려서 약간 코맹맹이 소리 같기도 하고. 네. 김하정님 가야금 찬양 아까 전에 했어요. 또 들려드릴게요. 네, 좀 들려드릴 아, 거고 이따 끝나고 다시 보기 하시면은 또 들으실 수 있고요. 네. 아실 수 없으면 인간미가 없어요. 정말 순간의 아, 예술이잖아요. 음악이. 맞아요. 그 짧은 한 3분? 2분, 그렇죠. 3분 때를 위해서 수없이 반복하는데 그래도 시간 예술이라고 하죠. 네, 맞아요. 맞아요. 아이고 좋습니다. 이렇게 또 두 곡을 들어봤네요. 김고은님의 네. 내가 매일 기쁘게 가야금 연주와 또 저의 이제 해금 연주로 주 음성 외에는 그래서 그러니까 매주 저희가 가야금 한 곡, 해금 한 곡까지는 들려드릴 수는 네. 없을 것 같고 네. 왜냐하면은 이제 매주 다른 프로그램이 네. 저희가 계획을 해서 이제 그것에 조금 더 집중하다 보면 저희가 이제 따로 하던 네. 예, 그렇게 될 텐데 그래도 언제나 해금과 가야금 찬양 소리가 이곳에 이제 흘러 넘치는 시간이 네. 될 것임을 네, 네, 너무 기쁘게 기대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순서를 넘어가 볼까요? 아, 네. 아, 긴장이 되네요. 두둥. 네. 두둥 한 번 더 해주세요. 두둥. 저희 예, 블레시라이프 코너 속의 코너 새롭게 오늘 신설된 이건명님의 퐁당 국악 코너입니다. 아, 예, 두둥. 저거 맡겼어요. 두둥. 다시 한번 퐁당 국악으로 네. 이렇게 국악의 매력에 퐁당 빠지자는 의미죠. 맞아요. 네. 퐁당 국악은 사실은 제가 몇 년도였지 한 5, 6년 전에 네. 그 인문교양 매거진 유레카라는 잡지가 있어요. 네. 이제 거기에서 그 국악 관련된 칼럼을 좀 써줬으면 좋겠다 하셔서 한 1년 정도 네. 한 달에 한 번씩 퐁당 국악 이쌤의 퐁당 국악이라는 제목으로 네. 칼럼을 연재했던 적이 있는데 네. 그 내용들을 조금 토대로 네. 이 시간에 좀 나누면 좋겠다. 왜냐하면 네. 저희 블랙실라이프에서 그 은근히 네.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전통 예술가다 보니 전통 음악에 대해서 이제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어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걸 또 저희가 듣고 넘길 수 없죠. 네. 그래서 이제 짤막하게 길게는 못하고 짤막하게 매주 우리 음악의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부터 너무 이제 원론적이고 무거운 얘기보다는 좀 좋아하는 이야기부터 하려고 하는데 좀 생소하실 거예요. 정간뽀의 이야기예요. 정간뽀. 네. 정간뽀가 뭘까요? 정간뽀. 처음 들으시는 분이 아마 거의 다 저희 이제 토부 멤버 혹은 이제 음악을 하시는 분들 그렇죠. 외에는 처음이실 거예요. 아, 학교 선생님도 아시긴 하겠다. 네. 그 정간뽀는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전통 악보 중에 하나예요. 한번 우리 화면 좀 띄워 주실 수 있나요? 정간뽀 제가 사진을 좀 준비를 해 왔는데 네, 보이시죠? 이 곡은 여밀락이라는 전통 음악인데요. 재밌어요. 여밀락 뜻이 뭔지 한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백성과 더불어서 즐긴다라는 곡이에요. 자, 이 곡은 이제 누가 만든 곡일까요?
맞춰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분이고 이분께서 이 정감보도 만드셨어요. 잘 상상이 안 가시죠? 한국인이면 모를 수 없는 한글날이면 생각하지 네. 않을 수 없는 네, 그 왕. 네, 아 댓글 달아주셔야 됩니다. 이제 네. 네. 아 세종대왕 맞아요. 너무 재밌죠? 네. 세종대왕이 음악가적인 실력이 어마어마했대요. 네. 잘 모르시죠? 이 세종대왕이 이 여밀락 음악을 만드셨는데 제목만 보더라도 굉장히 혁신적이에요. 조선시대의 백성과 더불어서 즐기자라는 곡을 만들었다고 그렇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세종대왕은 그만큼 깨어있었다. 그렇죠. 아 역시 킹베이스님 이 아이디부터가 심상치 네. 않다 했어요. 정말 그렇네요. 맞아요. 세종대왕도 절대음감이었고요. 일화로 전하는 거는 세조가 완전히 절대음감이었대요. 세조가 어느 정도 저희 또 빵 터지게 해주시려고 재미없으셨나봐. 유머한 스푼 던져주고 하셨습니다. 들어보세요. 세조가 얼마나 절대음감이었냐면 이제 그 궁중 행사 때 그 궁궐에서 쫙 악사들을 늘어놓고 영의정 좌의정을 비롯한 신하들 쫙 늘어서서 행사를 치르잖아요. 네. 세조가 그 악공 중에 대장을 불러가지고 네. 저 연주자가 연습을 안 한 것 같으니 데려와서 신문을 해라라고 우와. 한 일화가 있어요. 실제로 그 시대에는 연습을 안 했으면은 태형에 처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바람결에 들리는 소리가 어떤 음인지를 맞췄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조도요. 세조가 사실은 이제 절대음감이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대 왕들이 얼마나 그 정치나 싸움만 잘한 전쟁만 잘한 게 아니라 음악적인 실력도 되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특히 조선 시대 같은 경우는요. 그 뭐라 그러죠? 그 우리나라는 예술이 네.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나라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처럼 예술이 하나의 도구나 시장의 상품이 아니라 그때는 국가에서 예술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가 또 있습니다. 제가 그거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어쨌든 요 여밀락이라는 악보에 요 네모칸 이게 정간보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이 네모가 그 핸드폰 그 자판에 우물정자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우물정자의 네모와 같다 그래서 네. 정간보라고 이름이 지어졌어요. 다음 장면으로 넘겨주시겠어요? 네. 제가 정간보를 어떻게 읽는지 직접 제가 그린 거예요. 그린 거를 가져왔는데 읽는 순서는 옛날 세로 읽기 하듯이 위에서 아래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리고 한 정간이 한 박이에요. 네. 다시 이제 앞에 악보로 넘겨주시겠어요? 그러시면 이제 읽어가면 돼요. 네. 우리나라 음악은 이렇게 한자 악보로 돼 있는데 아마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우리나라 전통 음계가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분명히 궁상각 치유하는 분들 계세요. 네, 궁상각 치유는 음계가 아니고 선법이라고 해서 그거는 예를 들면 우리가 다장조다 그러면 도레미파솔라시도 그런데 샵이 하나 붙었다 그러면 뭐가 이렇게 되고 그게 네. 이제 선법이고 우리는 황태중임남 그래서 요 안에 화면을 보시면은 그 한자가 적혀 있어요. 요 한자로 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읽어드리면 1장 이렇게 돼 있죠. 여밀락 1장 그러면 임황 이렇게 되거든요. 네. 연주로 좀 들려드릴게요. 굉장히 느립니다. 굉장히 느리고요. 세워라 내워라 세워라 내워라 이제 한 줄에 반 왔어요. 이제 한 줄에 반. 실제로 이거 이 여밀락이라는 곡을 처음부터 끝까지 연주를 하면요. 2시간 10분이 걸려요. 네, 다리가 저리죠. 예. 네, 그리고 이 곡을 언제 연주했냐면은 국가 행사에서도 연주했지만 임금님께서 궁에서 나와서 이렇게 숭례문까지 이렇게 돌잖아요. 네. 그 임금님의 걸음걸이에 맞게 연주를 하면서 갔다. 네. 이거는요. 외워서 연주를 합니다. 이 2시간 10분짜리요. 아주 그냥 고통스러워요. 예. 대학교 때 합주를 많이 했던 그렇죠. 곡이에요. 한 진짜 네. 전교생 100명, 200명 모여 앉아서 이 곡을 연주를 하거든요. 실제로 이거 연주하면요. 중간에 졸아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관악기나 해금악 같은 경우 계속 소리를 내고 있어야 네. 되는데 가야금 같은 경우는요, 띵 기다려야 돼요. 여음이 조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저희는 지금 의자에 앉아 있지만 실제 궁중음악 연주할 때는 가부좌를 틀거든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걸 악기로 이 무릎을 누르잖아요. 그럼 이제 다리가 저려요. 네. 그래서 저희 실제로 이걸 2시간을 연주를 보통은 이게 너무 기니까 4장에서 7장까지 잘라서 연주를 하는데 네. 그래도 1시간이 걸려요. 넘게 네. 네. 끝나고 나면요 몇몇 친구들은 무대 암전하고 질질 끌려나가요. 다리가 저려가지고 실제 그 영상이 있어요. 예. 네. 근데 이런 곡을 옛날에는 이게 결코 느린 곡이 아니었다. 요것도 제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그럼 도대체 우리 음악은 어디서부터 이렇게 혹은 지금 이 음악은 왜 이렇게 빨라진 건가? 우리나라가 빨리빨리 그 습성이 있잖아요. 그런 그렇죠. 그런 게 있잖아요. 생긴 거죠. 옛날에는 굉장히 여유로웠어요. 이 곡이요 절대 느린 음악에 속하지 않아요. 물론 지금 남아있는 음악 중에서는 굉장히 느리지만 옛날에는 더 여유가 있었다고 해요. 네. 어쨌든 이 정관보는 누가 만들었다? 세종대왕이 만들었다라고 알고 계시고 마지막 하나 팁을 드리면요. 좀 어려운 말이지만 이 네. 정관보는요. 동양 최초의 유량악보라고 해요. 유량악보 좀 어려운데 이 유량악보가 뭐냐면은 악보 하나에 네. 음의 높이와 높낮이와 음의 길이 아. 박자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악보를 유량악보라고 아. 하는데 이게 세종대왕이 만든 악보가 동양 최초의 유량악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악보가 이 악보 말고도 공척보, 합자보, 오음약보, 육보 굉장히 많은 종류의 옛날 악보들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된 악보가 이 정관보라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그렇죠. 우리나라 전통 락은 여밀 락이라고 하죠. 어머 라임을 살리셨어. 다들 센스가 정말 연주하다 좋으세요. 졸면 아마 끌려가서 조용히 맞지 않았을까. 아 기저귀 차고 하나요? 아 맞아요. 진짜 예리하시다. 그래서 진짜? 이 곡을 연주하기 전에 화장실을 다 갔다 옵니다. 스스로 갔다 오고요. 그리고 다리가 저리지 않기 위해 요령도 있어요. 이렇게 네. 가부좌고 앉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해금 같은 경우는 왼쪽 무릎에 악기를 놓기 네. 때문에 왼쪽 무릎에 오른쪽 발이 눌리니까 네. 오른쪽 발이 먼저 저려요. 네. 그러면 연주하다가 무게 중심을 은근히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요. 옮겨서 연주하다가 또 오른쪽 발이 저리면 이렇게 옮기고 연주하고. 아니 대금은 또 이렇게 하니까 아, 팔이 대금, 되게 아플 제가 것 다음에 같아요? 대금 우리 연주자 한번 모셨을 때 설명해 드릴 텐데 이렇게 꼬아서 연주하기 때문에 다 몹니다. 다 피리는 수용이 하나 없어요. 구하나서 올 수도 있고요. 쉽지 않아요. 이 쉽지 않지만 이 얼마나 이 예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네, 우리 민족이 예술을 사랑했는지를 우리 음악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느끼시게 될 거예요. 정말 제가 음악에 이... 진심했던 왕이고 또 그렇죠. 네, 세종대왕이 이것만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시간상 요 정도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퐁당 국악이 짧은 시간 아 국악을 그가 아예 그렇진 않아요. 얼마나 재밌는데요. 맞아요. 한복이 넓은 이유 그렇습니다. 저희가 가부좌를 하고 악기도 아~ 넓고 뭐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서 그렇죠. 또 막 속 보이면 안 되고 이런 그렇죠. 것도 있어서 넓은 이유가 길게, 있고요. 넓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아 다음에 저희가 한번 한복 입고 연주 한번 해드릴게요. 그럴까요? 네. 아 그것도 우와. 좋은 이벤트가 되겠네요. 네. 좋습니다. 아 오늘 좋은 한복 이야기 입고 많이 25년 연주하기 되게 힘든데 그래도 그렇죠.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한 시간 동안 해주시면 우리 다 같이 화장실 한번 갔다 네. 오고 그다음에 악보 띄워놓고 네. 네. 아 오늘 정관보에 대해서 되게 네.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많은 것 같아요. 재밌죠? 재밌었어요. 네. 매주 새로운 이야기 기대하겠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지금은 2월의 블레싱, 월간 블레싱 기쁨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 나누고 있어요.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그렇죠. 우리 이제 고은님 행복 기쁨에 네. 대한 이야기, 저의 기쁨에 대한 이야기. 그럼 또 어떤 기쁨에 대한 이야기 네. 있을까요? 저희 부부는 이제 아시다시피 사역을 하다가 만났잖아요. 그래서 사역을 지금 토부 사역 이전에 청년 시절에 함께 하던 때부터 생각해보면 벌써 15년? 맞아요. 와, 함께 15년 사역을 한 거더라고요. 세상에. 20대를 다 청년 때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저희는 사역에 대한 기쁨, 사역을 하면서 누린 그 기쁨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아, 물론 이제 사역이라고 해서 막 되게 대단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네. 이제 가정에서도 가정의 가족을 위해서 섬기고 그쵸. 또 하는 것도 사역이고 맞아요. 또 이제 교우 관계나 혹은 이제 공동체 안에서 네. 내가 특별히 직분을 맡지 않았어도 그렇죠. 거기서 할 수 있는 나의 자리에서 나의 일을 하는 맞아요. 것도 사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저희는 이제 조금 일찍
그 음악으로 하나님께 사역을 하고 싶은 마음에 좀 자발적으로 사역의 자리에 찾아간 것도 있지만 그래서 좀 힘든 것도 없진 않았어요. 그렇죠. 사실 많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역의 기쁨을 이제 일찍 깨달은 것 같아요. 이 번개탄 TV도 이제 엄청난 사역이잖아요. 네, 사역의 확장으로 이곳을 허락해 주셔서. 네, 저희가 지난번에 그 네. 홍대 네. 가운스테이지 답사를 네, 갔었는데요. 맞아요. 깜짝 놀랐어요. 네. 너무 멋지고 너무 좋아요. 네. 그리고 멋지지만 이게 엄청난 사역이라는 거를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그렇죠. 게 정말 적은 인원이 맞아 일당백으로 예, 이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이제 보여지는 카메라 앵글 밖에서 얼마나 그렇죠. 애를 쓰고 계시는지 저희도 이제 공연을 만들어가는 사람으로서 네. 너무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를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라는 확신을 그 자리에서 또 한 번 하게 됐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앙상블 토브가 인원이 많기 때문에 힘이 될 수 있는 일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네. 아 가운서 언제 하시나요? 아 이거 아, 아직 풀기 어렵지만 네. 조만간 합니다. 네. 따뜻해지면 아주 가슴 따뜻하고 날도 따뜻하고 아, 한 네. 날이 있어요. 네. 저희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 소식을 또 아. 야, 우리 김정무님이 아주 그냥 탁월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것 같아. 적재적소에 할 말을 딱 하게 해주시는 한 분 한 분 그러니까. 너무 다 함께 하시니까 맞아. 너무 좋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역의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네. 혹시 그 조금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있으세요? 사역의 기쁨. 기쁨. 사역의 기쁨 되게 많은데 한번 연주하면서 제가 울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때가 그러니까 연주를 하는 게 그냥 일반적인 곡을 연주하는 게 아니라 항상 다 찬양을 하잖아요. 근데 맞아. 그게 가사를 내 마음에 그 기도로 이제 드려지는 그런 찬양들이다 보니 찔림을 받을 때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때도 무슨 일인지 마음이 되게 어렵고 아, 불평이 되게 한가득 있었다가 연주를 하는데 그 마음에 이제 감동으로 저의 연약함을 많이 보게 하신 거죠. 근데 뭐 아까도 첫 곡 하면서도 그런 느낌이 조금 있었는데 네. 항상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고 이렇게 불평불만했던 모습, 죄인된 모습으로 무대에 섰을 때 그런 찔림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만져주심을 통해서 은혜를 그때 그래서 하염없이 막 정말 주체할 수 없는 눈물 이렇게 나왔었던 경험이 있었어요. 아 그게 감동해서가 아니라 찔려서 그랬던 거군요. 찔리지만 네. 이런 나도 이렇게 찬양할 수 있구나 그런 감동을 아, 네. 주셔서 그랬던 아, 고님, 것 같아요. 생방이긴 하지만 여기 스티커 한번 딱 눌러주세요. 네. 그렇지. 어 그래요. 좀 떠 있어서. 감사합니다. 맞아요. 그 저희는 사역을 되게 다이나믹하게 했던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제가 기억에 남는 건 뭐냐면. 제가 운전을 되게 힘들어하거든요. 네. 운전을 되게 힘들어하죠. 저는 사역지에서 운전을 배웠어요. 네. 그러니까 뭐 제 이미지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래봬도 처음 운전을 그 승합차 스타렉스 11인승인가 9인승인가를 스틱으로 그쵸. 사역지에서 왜냐하면 그때 예배를 한 고등학교 강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렸는데 네. 토요일하고 주일만 그러니까 주일만 빌린 거죠. 네. 그러니까 토요일날 가서 음향 세팅을 해놓고 주일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토요일 날 이제 스타렉스에다가 그 꽉꽉 채워가지고 이제 운전해서 이제 가는 거죠. 네. 거기서 이제 전사님이 처음엔 운전하셨지만 전사님이 또 일이 있으시니까 저한테 넘겨주셔서 제가 운전을 하기도 네.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게 시작이 돼서 저기 이제 시골 사역 갈 때도 막 6시간, 4시간 운전을 스틱으로 막 하면서 근데 이제 그때 그 기억이 어느 날 사역지 그 시골에서 어르신들을 마을마다 어르신들이 계신 마을마다 어르신들을 모셔야 되는데 어르신들을 모시는 바로 그 시간에 하필이면 소나기가 엄청 내렸어요. 소낙비가 네. 엄청 내리는데 어르신들이 이제 그 저희 베이스 캠프 앞에서 내리셔가지고 거기서 이 안으로 들어오는 데까지 또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쵸. 그래서 결국은 그거를 제가 맡아서 네. 그 스타렉스로 어르신들을 모시고 나르고 모시고 나르고를 한 수십 번을 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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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비에 쫄딱 젖고 네. 어르신들도 다 쫄딱 젖고 네. 그래서 지금 이게 뭐 하는 거냐라고 불평을 할 만도 한 분위기였어요. 네. 그런데 그때 섬기는 그 사역자들의 모습을 어르신들께서 보시고 너희들은 서울에서 어제 왔다고 하는데 도대체 너네들은 뭐길래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빚까지 맞아가면서 하냐라고 질문을 하셔서 네. 자연스럽게 그게 어르신들과 우리의 서먹한 관계를 이렇게 해소된 그 기쁨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 이게 하나님 주시는 기쁨의 순간은 우리가 계획하고 네. 예상하는 것과 또 다를 수 있겠구나. 맞아요. 이런 걸 되게 깨닫게 됐고 뭐 말하면 밤새고 얘기해야 되죠. 그쵸. 예, 네. 진짜 사역지에서의 기쁨은 매번 너무 기쁩니다. 맞아요. 맞아요. 형제님 그렇죠. 저희는 홍대 저녁 시간 저녁 공연으로 계획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네.
네. 네. 조금 약간 그걸 뭐라고 그러죠? 미리 스포를 해드리자면 5월이 될 것 같고요. 네. 네. 아직 아무것도 뭐가 계획이 확정된 건 없기 때문에 네. 5월이고 네. 또 되게 의미 있는 공연이에요. 맞아요. 제가 처음 이제 여기에 소개 출연해서 그 오카리나에 네. 출연해서 제 이야기를 할 때 네, 그때 네. 잠깐 소개해드렸던 저의 비전 중에 하나인데 그 일이 번개타 TV를 만나면서 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기회. 네. 그래서 5월에 홍대 가운 스테이지 공연을 막연하게 놓고 한번 네. 기도를 지금부터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또 이런 것도 기쁨이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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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토부 사역하면서 그러니까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항상 연주를 하는 그 자체로도 되게 기쁘고 각자 악기가 다르니까 각자 저마다의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을 찬양드릴 때 그 찬양드리는 시간이 참 기쁘고 또 연주 전에 저희가 연습을 만나서 꼭 하잖아요. 그 연습 과정에서도 항상 기쁨이 넘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인지라 뭐 근황을 자주 이렇게 자세히 나누고 그러지는 못하는데 서로가 너무 사랑하는 그 마음이 너무 느껴지고 그렇죠. 돌아가서도 서로를 위해 매일 중보하고 그때마다 되게 긴급한 기도 제목이 있거나 그런 제목이 있을 때 서로 가족처럼 먼저 공유하고 기쁜 일을 슬픈 일을 함께하는 사이가 돼서 그런 동역자들이 있어서 기쁩니다. 맞아요. 저도 좀 토부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 이제 결혼하고 본격적으로 토부 사역을 시작하면서 되게 많이 외로웠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하고 외로웠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고요. 그렇죠? 오해하지 마시고 그게 아니고 의지하고 있던 공동체에서 나왔을 때의 그 외로움이 그렇죠. 너무 컸어요. 네. 제가 이제 평생의 사역지로 기도하고 꿈꿨던 곳이었는데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나오게 되면서 이제 홀로서기를 하는 시기가 온 거예요. 네.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혼자 두지 않고 이제 고은님을 제 옆에 딱 짝꿍으로 주셔서 제가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주고 또 저희 가정을 이제 삼겹줄로 싸주시려고 네. 이 토부 멤버들을 또 붙여주셨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대표의 호칭은 갖고 있지만 토부 하면은 저는 언제나 가슴이 뭉클뭉클할 수밖에 없는 게 왜 그 모태신앙이기도 하지만 또 교회 생활을 또 열심히 하는 청소년기에는 네. 친구들하고 이런 그 성경의 기준 때문에 섞이지 못하는 시기가 많이 있잖아요. 네. 청소년 청년기 때 예를 들면 뭐 그 술 담배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그런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는 것에 대한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그 불의한 행동을 하지 않아야 되는 순간에 친구들과 섞이지 못하는 그런 점들이 이제 조금씩 쌓이고 또 이제 저는 신앙적인 대화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기숙사에 교회를 다니는 친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 오히려 저를 이제 시험에 들게 하는 친구들이 있었고 물론 그게 저를 단단하게 만들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친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버지가 개척교회 목사님이셔서 교회에 친구가 없었고 주로 저희 형이랑 저는 교회에 이제 일을 맡아서 했기 때문에 나중에서야 교회에 좀 이렇게 사역을 하러 왔을 때는 사역자의 정체성으로 왔기 때문에 다른 청년들이랑 똑같은 선상에서 교제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아 이게 나는 왜 그 제가 제일 부러웠던 거는 교회 친구하고 영화 보러 갔다 왔다 이런 얘기 들었을 때 교회 친구들하고 MT 갔다 와서 이런 거 제일 부러워했었어요. 맞아요. 어릴 때 교회 친구가 없으신 없어서, 걸로 알고 있어서. 없었어요. 지금도 사실은 친구가 한 두세 명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왕래하는 친구는 두세 명 정도밖에 안 돼서 그 토부가 어떻게 보면은 친구이자, 유일한 친구, 그쵸. 친구이자 동료이자 해서 저는 토부의 대표의 직함은 갖고 있지만 사실은 네.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네. 저는 무슨 일 있으면은 무조건 토부에게 이제 가족 다음으로 제일 먼저 공유를 하고 기도 부탁도 제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의 속 이야기라든지 조금 대표로서 좀 격을 떨어뜨릴 수도 있지만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제 아픔과 제 고민을 누군가에게는 기도 제목, 중보 부탁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뭐 저의 리더십이나 이런 것보다 저희 저 토부에 의존하는 것이 전 더 행복하고 기쁘거든요. 그래서 토부의 존재는 저에게는 너무 큰 청년의 시기에 이 40대로 넘어올 때 토부가 없었으면은 굉장히 제 생각에는 우울감과 절망감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있었고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아유 사역의 기쁨은요 오늘 이거 다 해도 모자라 우리 지난 시간에 시간 빨리 끝나서 오늘은 모자랄 것 같아요. 그렇죠? 토부 이야기 나온 김에 그러면 다음 감사합니다. 토부를 응원해 주시는 네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토부 영상을 따로 준비했죠. 네. 한번 이야기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저희 앙상블 토브의 영상으로 주 예스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슬기 작곡가님 편곡인 곡을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거든요. 맞아요, 저희 뜰똥님 뜰똥님 네. 작곡으로 저희의 이제 대표곡이에요. 네. 이제 어느 교회를 가든 이 곡은 거의 다 끼어 있는데 네. 너무 이 곡이 그 저희가 이제 악기 소리를 잘 들으시면 아까 전에 우리 킹베이스님께서 네. 공연에서 순수 국악으로 연주하시나요? 라고 하시는데 네. 저희 앙상블 토브는 국악 앙상블이 아니고요. 이제 국악기와 클래식과 이제 소위 말하는 재즈, 실용음악기 다 함께 네. 있어요. 물론 이제 지금은 국악과 클래식이 주축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만 네. 저희의 굉장히 기둥처럼 계시는 재즈 피아니스트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네. 네. 저희는 이제 다 하나의 그냥 악기는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네. 장르를 이제 잘 구분은 하되 이것을 하나의 소리로 모아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앙상블입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이날은 시간상 많이 모이지는 못했고요. 네. 이걸 한 장소가 이제 일산에 있는 길목교회. 그렇죠.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길목교회에서 제 기억에는 이걸 영상은요 코로나 때 네.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 중에 뭐 작은 교회들 중에서 이제 영상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없는 교회들을 위해서 부탁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연 영상, 찬양 영상을 몇 개를 찍어서 드려서 교회에서 이제 다양한 교회들에게 네. 예배 때 봉헌 특주, 맞아요. 절기 특주의 영상을 쓰세요 하고 이제 오픈하셨던 자료고 지금 저희 채널에 토브 채널에 올라와 있는 영상인데 네. 그 중에 한 곡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네. 한번 들어보실게요.
아, 좋네요. 다시 들어도. 저도 토부 곡 중에 되게 좋아하는 곡인데 그러니까요. 연주할 때마다 되게 울컥하고 되게 네. 은혜 받는 곡이에요. 사랑님 감사합니다. 영상에 피리 연주했던 분이 저희 이제 지금 이창에 있는 피리 내리님이시고요. 네. 또 이제 건반하신 분이 저희 이제 토부에서 서기를 맡고 계시는 재즈 피아니스트 정성민이 네. 하셨고 또 이제 영상 촬영은 특별히 우리 이제 이따가 저희 은혜 나누러 왔슈 시간에 네. 소개해드릴 여기도 계세요. 전효정 저 서소소리 명창의 남편님께서 또 음향을 또 섬겨주셨던 귀한 영상입니다. 아유 좋네요. 네 저희 이제 블레싱 라이프 월간 블레싱 이야기 이어가고 네. 있고요. 또 이제 어떤 이야기 마지막으로는 또 하나님의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맞아요. 하나님의 기쁨에 대한 이야기. 우리 강은 강원 강엽 네 아이고 네 왔네요. 잘했어요. 반가워요. 아 그렇죠. 언제 들어도 연준이 언제든 은혜입니다. 좋습니다. 네 하나님의 기쁨. 네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은 아무래도 우리가 이렇게 한 영혼이 회복되고 주님께 나아올 때 하나님께로 다가갈 나올 때 하나님은 기쁘시지 않을까 맞아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도 이제 부모로서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자녀가 행복해하고 자녀가 저와 함께 하는 시간을 좋아하고 행복해할 때 저도 기쁘고 행복하거든요. 아, 아까 전에 아까 누가 말씀하셨는데 부모가 되어서 알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네, 하셨는데 진짜. 어제 밤에도 이렇게 아이들 재우려고 이렇게 누워 있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저희 큰 딸이 와서 제 네. 귀에 대고 아빠 사랑해 하고 가는데 갑자기 이제 심장이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얘가 뭐길래 나한테 이렇게 스윗하게 사랑한다고 하고 갈까?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요라고 얘기할 때 네. 같은 마음이시지 그렇죠.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하나님의 기쁨. 아 그래요. 저도 하나님의 기쁨해서. 말씀을 조금 묵상을 하게 됐는데요. 하박국 말씀이에요. 하박국 선지자가 쓴 하박국서의 3장 17절 말씀 아주 잘 아는 말씀이실 거예요. 어린이 예배 때 주로 찬양 찬송하는 가사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네,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래도 저희가 사역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또 고은님과 우리 토부 동역자들과 함께 고군분투했던 시간들을 좀 떠올리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그 믿음의 고백이고 그것이 또 믿음이 아닐까 네. 도전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아 기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고백의 모습들을 기뻐하실 줄 믿고 네. 또 여러분들께서도 이 번개탄 TV 네. 이 블레싱 라이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또 삶이 되시고 네. 그게 블레싱 라이프인 맞아요. 거예요. 그걸 그렇죠? 축복하려고 축복하는 마음을 네. 함께 하려고 이렇게 블레싱 라이프라고 이름을 맞아요. 지은 거예요. 아 우리 고은님의 이 장명에 아. 어떤 깊은 뜻이 있으셨군요.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이 기쁨의 마음을 잘 품고 함께 살아가도록 해요. 네. 아유 그럼요, 원희쿠쿠님 이곳에 이제 접속해서 함께 이 마음을 나누시는 것만으로도 기쁨이시죠. 이미 하나님의 네. 기쁨이십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네. 기쁨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걸로 맞아요. 믿습니다. 아멘. 자 특별한 분을 또 소개해드리려고 네, 해요. 네. 그 오늘 이 자리에 모시는 건 아니고요. 네, 댓글에 네. 이미 와 계신데 네. 저희 이제 앙상홀 토부에서 이 번개타 TV 사역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아. 하나님의 기쁨의 딸 이제 김은송 자매님이십니다. 네. 작곡가님이신데요. 저희 이제 매주마다 사실 이렇게 가야금과 어쿠스틱한 해금 악기를 반주할 수 있는 MR을 만드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네. 사실 저희보다 더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해서 원래 뜰똥님하고 홍정현 작곡가님 두 분이서 고생을 하시려고 이제 마음에 다짐을 하고 있다가 김은송 자매님 작곡가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세 분이서 사실은 이렇게 그쵸. 이제 작업을 시작을 하고 계시고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엔딩곡으로 2월 달 한 달 동안 엔딩곡으로 만들어낸 곡은 네. 우리 이제 뜰똥님 음악 감독님의 곡이고요. 편곡이고 제가 조금 전에 연주했던 곡은 홍정현 작곡가님의 편곡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저희가 연주할 곡은 네. 김은송 작곡가님의 네. 편곡으로 연주를 들려드릴 네. 거예요. 곡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이 곡은
기쁨이라는 주제를 정하고 가장 먼저 떠오른 곡이에요. 교회에서 되게 많이 부르던 노래일 텐데 교회 드럼 오빠가 되게 부각돼 보이던 드럼 오빠가 딱 열심히 연주하던 모습이 딱 인상적이던 어릴 때 많이 부르던 기뻐하며 왕께 거든요. 네. 다들 아실 텐데. 네, 우리 뚫똥님 말씀대로 블레싱 어버전스가 만들어낸 찬양 기뻐하며 함께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재즈풍의 느낌으로 편곡된 네, 좋은 곡 감사합니다. 야, 특히 이런 곡을 이렇게 편곡을 할까요? 그렇죠? 부모님도 신기하지만 네, 너무 귀한 완전... 달란트를 그러니까요. 아자자자자 새로운 이렇게. 느낌의 그쵸? 아까 댓글이 지나가서 네, 지희님이 댓글로 네. 새로운 편곡의 느낌의 편곡 너무 네. 좋네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맞아요. 이렇게 많은 분들의 헌신으로 그쵸? 감사합니다. 블레싱 어벤져스 그쵸 뭐, 멋진 곡입니다. 앞으로도 블레싱 어벤져스 함께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아 어느덧 시간이 네. 오늘은 시간이 부족하지 않았어요. 그렇네요. 할렐루야. 저 이거 하이파이브 한번 해줘야 네. 돼. 예, 열심히 준비한 보람이 있어요. 예, 고은님이 얼마나 노심초사 네. 하셨으면은 네. 저희 멘트 이거 이거 보세요. 깨알 글씨로 멘트 다 적어왔어요 지금. 제가 좀 이런 성격입니다. 깨알 완벽하게 깨, 이 글씨 조금 보이세요 이거? 와 저 저를 붙들어 놓고 새벽까지 연습을 시키시고 아니요 즉흥에 약해서 제가 좋습니다. 네 그래요 좀 네. 시간이 그래 이제 조금 네.
아, 이런 완벽주의자. 맞아요. 이분은 운전면허 시험 준비할 때도 네. 고시 공부하는 것처럼 그 깜지로 해가지고 100점 맞고 이러셨어요. 그럼 뭐예요? 지금 운전을 못하는데 연수받고 네. 운전을 못하고 있어요. 네, 잘하실 날이 있을 거라 네. 믿습니다. 결혼식 때 신랑 입장곡으로도 너무 좋은 아이디어시다. 빨리 결혼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가 축주로도. 축주를 웬가 축주를 다 해가지고 다 잘 살고 계시잖아요. 네. 저희가 해드리면 교회며 저희 이제 토부 식구들이며 축주는 다 했던 것 같아 진짜. 참고하겠습니다. 축주 홍보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네. 맞아요. 중학교 네. 수련회 생각나죠. 축주 전문이죠. 오늘 이렇게 기쁨 네. 월간 블레싱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네. 어떠셨나요? 저는 한 주간 계속 기쁨을 계속 묵상하고 계속 생각하니까 상황이 어떠하든 기쁠 수 있는 건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를 많이 느꼈어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네. 조금 반성을 했는데 기뻐하지 네. 못할 수 있는 상황들이 좀 있었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 만져주시고 그걸 도와주셔야 맞아요. 이게 가능한 거구나. 나의 기분에 절대 바뀔 수 네. 없고 그럴 상황이 아닌데 어떻게 해도 안 될 때 하나님께서 그렇죠. 마음을 풀어주시는 걸 맞아요. 느끼거든요. 또 하나는 이제 나의 기쁨에 대해서 생각을 시작을 했었는데 하루하루 지나면서 하나님의 기쁨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웃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되게 좋았어요. 네. 자,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 네. 이제 또 광고를 해드려야 돼요. 다음 네. 주 이야기. 네. 그렇죠. 다음 주가 무슨 시간이죠? 다음 주에는 이제 저희가 우선 저희가 이제 블레싱 라이프 기획 회의를 할 때 그때 방송 어떠셨는지 맞아요. 소감을 나눌 때 그 네. 코너의 이름도 정했었잖아요. 맞아요. 은혜 나누러 와슈. 뚜두방부터 해주세요. 또 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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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 나누러 와슈 시간입니다. 네. 이걸 원하신 거죠? 네. 죄송해요. 계획대로 안 갔어요, 제가. 괜찮아요. 그래서 오늘 방송 어떠셨는지 네, 예담님처럼 이렇게 남겨주세요. 네, 너무 좋네요. 남겨주시면은 지난번처럼 자연스럽게 이제 오한방 타임도 겸해서 갈 텐데요. 네. 이제 남겨주신 것 중에 하나 뽑아가지고 뭐라 착 또 까먹는다. 그 썸네일. 네. 썸네일로 또 써드린다고 하고요. 그래서 네. 어쨌든 저희가 두 번째 주는 네. 또 이제 그 코너 속의 코너로 어떤 퐁당구각처럼 다음 주에 드디어 게스트 네. 분이 오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퐁당구각은 국악의 이야기라면 네. 이제 이 두 번째 주는 얼씨구 좋다라는 네. 제목으로 국악 찬양 배우는 시간으로 우리 소리를 배우면서 네. 또 함께 토부의, 부르시는 그렇죠. 시간으로. 서도 소리 명창 서도 전효정 네. 님께서 네. 사진 한번 네. 제가 또 이거 만든다고 네. 또 PPT 만들어서 또 보고 계시나요? 네, 너무 보고 고우세요. 계시죠. 한복이 너무 예쁘죠. 네. 국가무형문화재 서도 소리 네. 이수자이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실제 젊은 명창이세요. 네. 물론 명창이란 말을 본인은 안 쓰기를 원하시는데 겸손하신 거고 이제 스승님께 잘 배워서 국가무형문화재 스승님께 잘 배워서 젊은 명창이라고 손색이 없을 만큼 네. 성실하고 열심히 잘 하시는 우리 전효정 서도소리 사역자께서 네. 다음 주에 오셔서 네. 일부러 이걸 위해서 장구도 사시고 화이트보드 미니 화이트보드도 사오신대요. 기대돼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네. 이제 배워보는 시간을 네. 가져오려고 하니까요. 네. 잊지 마시고 다음 주도 네. 꼭 주변에도 알려주셔서 찾아와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오한방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맞아요. 토부의 천사. 마음이 너무 선한 너무 남편도 정말, 천사고 정말 토부이죠. 선한 네. 이 집 아들도 천사고 참 대단해요. 네. 정말 기대되고요. 네. 기쁨의 다양한 의미를 찬양으로 생각하보는 설레면서도 은혜로운 시간이었어요. 원희쿠쿠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희쿠쿠님 아이디를 보면 자꾸 배가 고파요. 쿠쿠. 예. 네. 쿠쿠하시다. 있어요. 있어요. 그 이제. 네. 음식점 이름 중에 아주 제가 좋아하는 네. 네. 자, 그래서 네. 우리가 이렇게 오한방 안내도 드렸고 네. 이제 곧 저희도 이제 게시판이 만들어질 건데요. 네. www.jing.co.kr에 저희 이제 블랙싱 라이프에 그 사연 올리는 네. 게시판도 생길 거예요. 네, 사연 올려주시고 네. 또 지인분들께서 이 곡 너무 해금 가야금으로 듣고 싶다고 신청하고 싶다 이렇게 하신 분도 계셨어요. 맞아요. 댓글로도 좋지만 거기에다 신청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완전 시간도 딱 맞고 너무 성공적인 방송 네. 고맙습니다. 역시 여자 말을 들어야 돼. 다음 주도 이렇게 깨알 같은 멘트와 이틀 밤새고 준비하는
하겠습니다. 저희들 월, 화, 요일은 그렇게 하는 걸로. 네? 일해야 되는데. 네. 자, 지금 한 이제 5분 남았는데 저희가 네. 조금 서두르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매달 이제 또 이제 엔딩곡을 또 준비를 네. 해와서 이제 같은 곡으로 또 네. 이제 우리 뜰똥님의 편곡으로 어떤 곡이죠? 원래는 앙상블 토브 같이 이렇게 연주하던 곡을 저희 둘이 연주할 수 있게 또 편곡을 해주셨어요.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네, 이것도 저희의 메인 곡인데 네. 거의 오프닝 곡으로 쓰이기도 하고 이제 중간에 가장 흥겨운 느낌을 살리게 쓴 곡인데요.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네. 네, 고우님의 이 빠른 속주를 네네. 기대하시면서 네. 저희는 블랙스 라이프 2회 네. 그렇죠. 이제 3회를 향해 달리는 네. 아주 그 풋내기 병아리. 네. 이제 저희 이제 물러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복된 한 주 보내세요.